제에서 특별관리 공부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페이지 1035페이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농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삼업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벼슬을 사라. 내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니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의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유명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게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마음을 아는 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내일은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길을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부르는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니라.